오늘은 폐암과 당뇨 및 살충효과에 우수한 팥꽃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팥꽃나무는 꽃송이의 색이 팥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팥꽃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기가 회유한다고 해 팥꽃을 조기꽃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 장소는 날씨가 따뜻한 제주도와 중부 이남 지역에 주로 자생해 있고 바닷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꽃이 아름답고 약효가 우수하여 관상용 및 약재로 많이들 심기도 합니다. 꽃은 보통 4월 초부터 피기 시작하여 5월까지 피고 연한 자주빛과 붉은 보라색으로 만개합니다. 팥꽃 성미는 쓰면서 맵고 따뜻하며 혀 전체로 퍼져 매우 강하면서 굉장히 얼얼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폐와 비신경에 작용하고 꽃과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며 식물 전체에는 암세포를 사멸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팥꽃은 대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뭉친 어혈을 없애주며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악성종기와 수종 가슴흉통, 복부팽만 물고임 현상 식중독 피부병을 치료할 때 널리 쓰여왔습니다. 팥꽃나무는 약리실험에서 0.5에서 1g만 사용해도 강한 독성 때문에 기생충이 제거가 되어 살충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회나 육회 민물가재 등을 날로 먹었을 때 한 번씩 달여서 먹으면 균을 사멸하여 유충 및 회충을 제거하는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량만 사용해도 여러 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병을 잘 낫게 하는데 빠른 명현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꽃의 베타시스테롤과 아피게닌 성분이 마취 및 항염증 작용을 일으켜서 잇몸과 목이 아플 때 먹으면 효과가 따르고 복통과 위염을 없애줍니다. 게다가 옆구리 통증과 염좌상 관절통을 먹게 하는 천연진통제 역할을 잘 해줍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약학대학에서 신약개발로 팥꽃 원화 추출물이 폐암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험 내용 중에 폐암세포를 통해서 뛰어난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추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폐암 내성 극복 항암제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체 폐암세포에 대해 표적으로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단백질의 분해 속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과발현되어 폐암 및 항암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팥꽃나무를 약물을 개발하면 항암제 내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폐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응용약물학회에서도 강한 항증식 활성 및 암의 생장 억제에 상승 효과가 관찰되어 폐암 치료에 강력한 후보 물질이라고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생지 실험에서 팥꽃나무 꽃으로 10조탕을 만들어 투여한 결과에서 혈당과 인슐린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와 저항성이 줄었으며 복부 팽창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참고로 10조탕은 팥꽃 원화와 감수와 대극을 각 같은 양의 법제를 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장 손상을 개선하였으며 당뇨병과 관련된 신장 기능 저하 및 부전의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팥꽃나무는 당뇨합병증과 고혈당으로 인한 인슐린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며 잠재적으로는 심혈관 합병증을 유도를 막을 수가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팥꽃나무는 꽃봉오리 원화와 뿌리를 원화근이라 해서 주약재로 사용하고 꽃봉오리나 꽃을 채취해 반근을 해서 2-3일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0.5에서 1g 정도를 물 7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반 정도가 줄 때까지 달여 하루 2-3회씩 소량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꽃차는 1-3송이를 넣고 뜨거운 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소주잔 작은 찻잔으로 한 잔씩만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말 가루를 내어 0.3에서 1.5g을 복용하면 되고 식초를 조금 넣고 달이거나 볶으면 독성이 줄어듭니다. 외용약으로 쓸 때는 달인약으로 양치질 및 입가심하면 되고 가루를 내어 기초제에 바르기도 합니다. 팥꽃나무에는 강한 독성이 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약하면서 몸과 기가 허약한 사람과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기 질환이 심한 사람, 열증이 많고 고혈압 환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초하고는 궁합이 매우 안 좋아 이것과 함께 달여 복용해서는 안 되며 부작용으로는 혀와 위장이 화끈거리고 설사나 구토, 현기증, 두통, 허탈 증상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치사량 9.25g을 흰지에 복강 안에 주입하면 죽기 전에 경련이 나타났고 호흡쇠약이 나타났으니 사용 시에는 필히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